나혜리! 네? 너 이번에 개발한 MP3 프로그램에 소스 공개했어, 안 했어? 네?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그거 공짜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만든 거예요. 잘 모르시나 본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소스 코드로서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과장님 왜 이러세요? 네가 그렇게 모르고 쓰는 바람에 제품 전부 리콜하게 생겼다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올 때까지 회사에 얼씬도 하지 마! 정직이야! 복두만... 내가 뭘 어쨌다고 정직이야... 뭐야?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뭐야, 이젠 도를 아십니까? 저 그런 관심 없어요. 그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자니 이게 필요하신 것 같아서. 자,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때문에 정직당했냐고? 응, 잘 나가고 싶냐고? 당연하지. 뭐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학교? 완전 날 위한 거잖아. 한번 가볼까? 근데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혹시 당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학교에 가려고 온 거야? 네, 그런데요. 혹시 당신도? 우와, 아니 삽질 좀 한 모양이지. 난 당신과는 차원이 달라. 우리 아빠가 바로 빌 게이츠의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사촌의 당숙의 고모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라고. 그게 뭐? 사고 쳐서 이곳에 온 너랑 경영 수업을 받으러 이곳에 온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다. 알았냐, 이 겉절아. 형씨, 초년인데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부터 왜 반말이야? 저 사람은? 조용, 조용.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학교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강구하고 있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도대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뭘까요? 공짜 소프트웨어요. 틀렸어요, 노은 씨. 나혜리 씨군요. 말씀해 보세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쓰도록 공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무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스 코드를 공개해 유용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의 누구나가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의 개발, 개량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64개에 달하죠. 그 시초는 80년대에 리처드 스톨만이 설립한 SFS에 의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입니다. 아직 오픈소스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 이들은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복제, 배포, 수정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펼쳤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은 90년대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리눅스가 오픈소스로서 널리 보급되었고 IBM과 썬과 같은 회사들도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대표적인 예가 저기 있는 나혜리 씨입니다. 나혜리 씨는 MP3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GPL로 배포된 리눅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그런데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았죠. 말씀하셨듯이 리눅스는 무료로 수정, 복사, 배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요. 근데 왜 우리 소스 코드를 공개합니까? 그게 바로 나혜리 씨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리눅스는 GPL로 배포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라이선스법에 따르면 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배포하면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나혜리 씨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도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리콜하게 된 겁니다. 너무 기죽어 할 필요는 없어요, 나혜리 씨. 나혜리 씨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MP3 업체인 레인콤입니다. 레인콤은 아이리버 PMP 제품 시리즈에 G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소스 공개를 하지 않았다가 GPL 빌로액션.org 운영자인 벨테에 의해 소스 공개를 요청받아 해당 제품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 바 있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전화로 유명한 스카이프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자사의 SMC 네트워크 VOIP 전화기에 벨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PL 2.0으로 배포된 소프트웨어 두 개를 포함한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했죠. 그런데도 스카이프는 이 제품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도 않았고 GPL 라이선스 문구를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안 벨테는 지방법원에 스카이프를 고소했고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나혜리 씨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비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핵심 기술인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지만 저작권과 라이선스 규칙이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래서 1998년 오픈소스라는 새로운 정의가 만들어졌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성화와 인증을 담당하는 OSI가 결성되게 된 것입니다. OSI에서는 자유로운 재배포의 허가, 파생 소프트웨어 배포의 허가,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 금지, 적용 분야 제한의 금지 등 10개 항목으로 된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거해서 OSI가 인증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OSI의 인정 마크가 부여됩니다. 자, 오늘은 기숙사로 가서 쉬시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의 첫날을 편안하게 보내세요. 나혜리 씨,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하셨더구만. 이거 회사 손실이 얼마야? 저런 직원은 잘라야 하는데 정직이라니. 그 회사도 너무 무른 거 아니야? 어이, 겁쟁이. 겉절 인생 혜리 씨. 꼭 표준 오픈소스 마스터가 돼서 모든 사람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겠어.